먹어본 사람마다 아쉽다고 난리 났던 고추장 아찌 시작할게요. 청양고추 꼭지를 가위로 잘라주세요.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주세요. 남은 물기는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세요. 포크로 이렇게 한 번씩 뚫어주세요. 양이 많으면 뾰족한 꼬챙이로 이렇게 하시면 금방이에요. 냄비에 진간장, 설탕,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식초와 소주를 붓고 한 김 빼주세요. 청양고추를 적당한 용기에 담고 간장물 부으시고 무거운 접시로 고추가 뜨지 못하게 눌러주세요. 8시간 가량 실내에서 숙성하시면 완성입니다.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시고 맛있게 드세요.